감정 이런 족쇄 집안일의 고세 직장 상사에 끌림하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빠른 축하 축하 미리미리 축하 안수진님 6월 29일은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울고 웃으며 1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요 아껴주는 나의 반쪽 진섭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여보, 앞으로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윤선님이에요. 6월 29일은 사랑하는 우리 박순분 여사님의 62번째 생신입니다. 시어머니지만 제겐 친정엄마 같은 우리 고마운 어머님. 앞으로 더 효도하는 며느리 되겠다고 우리 꽃미남 DJ 성민씨가 꼭 전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김혜경님, 내일은 사랑하는 남편의 32번째 생일입니다. 올해 남편의 생일은 제게 좀 특별해요. 우리 부부를 닮은 아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거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늘 최고인 우리 자기야. 생일 많이 축하해요. 사랑해. 윤경남님, 내일은 친구 효숙이의 생일입니다. 매년 제 생일을 챙겨준 고마운 친구 효숙이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라 자기 생일도 모를 것 같아서 축하를 통해서 축하해 주려고 해요. 효숙아, 아니 이 선생님, 생일 축하하고 올해에는 꼭 남자친구 만들어. 최규환님, 6월 29일은 제 40번째 생일입니다. 재작년과 작년 누구 하나 축하해 준 적 없는 제 생일. 그래서 올해는 슈키라에서 축하받으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청취자이긴 하지만 슈키라 가족이니까 제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박혜영님, 6월 29일 금요일은 저희 아빠 69번째 생신입니다. 산과 들이 보이는 오지마을에서 멋지게 사는 우리 아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인 우리 아빠의 생신 함께 축하해주세요. 있으면서 대화가 없어 이미 서로 많이 알아버린 것 같아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 떨리지도 설레이지도 않아 우리 사이에 주관이 다른 것 같아 하지만 사랑해 예전보다 더 깊고 있잖아 너만 보잖아 나의 손을 잡아줘 I wanna keep going 그럴지라도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내가 함께 가줄게 I wanna keep going 매일 바라보는 너지만 볼 때마다 눈 얼굴은 더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아무 말 안 해도 두근거리는 게 없어도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아도 우리 사이 예전보다 더 가깝다 너만을 사랑해 누구보다 더
하루 내게 기대어 너의 눈을 감아줘 I wanna keep going 세상 끝까지 너의 맘을 놓지 않을게 내가 알고 있을게 I wanna keep going 내가 있잖아 노래를 듣고 왔죠. 예, 스탠딩 에그의 Keep Going 듣고 왔고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사연 중에 중복 사연이 살짝 있었어요. 맞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실수가 잠깐 있었네요. 이게 죄송하고요. 사연이 너무 많다 보면 조금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 박수윤 씨가 꼭 집어서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었구나라는 저도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거거든요. 뛰쳐나갔어요. 저. 이거 뭐냐고. 내가 대접이냐고. 막내 작가는 지금 혼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제가 꿈에서 소개한 줄 알고 아무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드리고요. 내일이죠. 6월 29일 금요일에 좋은 날 맞으신 슈키라 가족들에게 저희가 미리미리 축하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그녀죠. 목녀. 네, 베이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옆에 와 있네요. 네, 목녀 옆에 와 계신데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이번 주 슈키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 휘닉스파크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팩에서 패션 가방. 닭갈비 전문 육아내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메이크업 아티스트 타진솔에서 뷰티박스. CJ에서 맥스포 콜라겐 뷰티 소시지.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비타민 하우스에서 벨류어스 비타민C 100. 지마켓에서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패션과 바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곡류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뉴질랜드 프리미엄 피테커스 초콜릿과 원두커피 세트 그리고 슈키라 2부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키움증권 상지대학교 한국인의 평생별미 앗달 빅사이즈 피자앱은 주식회사 한스델리 프라임앤디 한성자동차 웹투어 탐덕 삼성갤럭시 노트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도도 좋고 좋아 쓰기도 좋고 좋아 수수료도 너무 좋아 키움했더니 주식 투자 다른 데네 감사합니다. 와 키우는 맛 쏠쏠하네 감사합니다. 키움합니다. 키움증권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고! 상지 고! 상지 고! 고! 그림을 공부하고 내 일을 꿈꾸고 취직은 걱정 없고 인생을 성공하고 넌 할 수 있고 그린오션의 리더가 되라 그린의 G 오션의 O GO 상지 상지대학교 안녕하세요. 떡볶이 튀김 전문점 아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딸의 새로운 모델 해풍달 여신구입니다. 아딸에서 시원한 오곡빙수를 드시면 요즘 부쩍 멋있어진 제 사진도 드립니다. 8월 말까지 대한민국 평생별미 아딸 지금 아딸로 와주겠느냐?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여기 진짜 빈자가 왔어 비싸님도 저리 가라 투파님도 저리 가라 1577-7575 빅 사이즈 피자 헤븐 1577-7575 빅 테이스트 피자 헤븐 빅 사이즈 피자 헤븐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할 거 없어 한스테리 특별한 맛은 없을까 제일 중요 한스테리 사랑이 만들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그곳 행복이 피어나는 럼메이드 한스테리 의대
치대 약대 입시 전문 교육기관 프라임 MD. 프라임 MD는 16년 동안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의사와 약사의 꿈을 이루어주자. 프라임 MD의 그 16년 노하우가 의사 약사의 꿈을 이루어드렸습니다. 7월 대기강 의치약학 입시 전문 교육 프라임 MD. 이럴 때 저럴 때 좋을 때 나쁠 때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때때때때때때 슈퍼주니어의 키스라디오 목요일 때때 문자 쇼 쇼 쇼 때때때때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기예요? 때때 문자쇼 오늘도 여러분의 때 사연들 아 감칠맛나게 소개해줄 이지이지 베이지 언니 함께합니다. 베이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이지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어 이뻐졌어요. 일주일 만에. 맨날 일주일마다 이뻐졌으면 좋겠다. 매주 매주. 1년 있으면은 큰일 나겠네요. 문 나가면 바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못생겨진다고요? 더 이뻐지는 거 같아요. 아, 여기 조명이 괜찮아서 그래요. 조명. 미안합니다. 네. 베이지 씨. 저밖에 없으니까. 지난주. 네. 지난주 생방송이 끝나고 네. 저희 슈키라 200일과 레옥 씨 생일을 맞아요, 기념하는 맞아요. 회식했잖아요. 네. 작은 회식이 있었는데. 왜 안 왔어요? 저는요. 아니 오라고 연락했죠, 성민 씨. 했죠. 말씀도 드렸죠.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으면 밥 먹는다네. 예. 아 근데 옥상달빛 분들만 예. 가셨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갔어요 저희는. 아니 근데 제가 가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늦게. 열심히서 진짜요. 정은 작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약속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 남자랑? 약속? 그런데. 예. 여보세요? 언니? 베이지. 좀 취하셨죠. 네, 가면 안 되겠다. 네. 다음에 그래서 기억을 했죠. 그렇군요. 네. 아니, 결론은 호 작가님 때문이라는 거. 요즘 애교가 많아지시니까. 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옆자리 안 있어서. 아쉽네요. 몰랐습니다. 근데 네.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좀 아쉬웠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때때문자씨 오늘 주제 베이지 씨가 발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을 만큼 얄미울 때. 야. 네,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의 때 사연 바로 받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콩과 스마트폰 앱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의 최고 밉상왕께는 밉상왕 네,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시작하죠? 네. 소울스타와 베이지 씨가 같이 부른, 안 되는가요?